세상에 떠도는 기괴한 괴담들. 첫 번째, 1960년대에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조선시대의 시장 골목이 나왔다. 어리둥절하던 그들은 어느 집 앞을 지나쳐 갔는데 흰 도포를 걸친 노인들이 자신들을 보고 이리 오라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지나쳐 갔다고 한다. 다시 한참 길을 걷다 보니 아버지와 아들은 산의 입구에 있었다고 한다. 두 번째, 한참 대화나 쪽지를 쓰다 보면 가끔 헷갈리는 단어나 문장이 있다. 일시적인 게슈탈트 붕괴 현상으로 같은 문자를 계속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피로해진 눈을 잠깐 동안 쉬게 해주면 낫는다. 그러나 낫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게슈탈트 붕괴가 생긴 것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고 있다. 세 번째,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는 노예를 걸고 하는 체스가 있었다고 한다. 그 체스는 각각 노예를 하나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러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그는 등의 고문을 주는 끔찍한 방법이었다. 진 사람의 노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서 할 수 있는 온갖 고문은 다 당했다고 한다. 때문에 도박장에는 시체음 반사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네 번째, 오늘 밤 컴퓨터를 꺼둔 채 가만히 지켜보라. 갑자기 모니터에서 푸른 빛이 명면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선택되었다는 신호. 선택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F10을 1번, 엔터를 2번 눌러라. 푸른 빛이 붉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 불가. 푸른 빛이 하얀 빛으로 바뀐다면 승인이 된 것이라 한다.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승인받은 사람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걸려 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유성생식을 한다. 만약 암컷 혼자서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수컷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곤충은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유전적 특징은 수컷이지만 암컷으로 변한 수컷은 암컷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 다른 수컷과 교미해 자신과 같은 수컷이지만 암컷인 자식을 낳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곤충에서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만약 그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거꾸로 읽어도 제대로 쓰여진 것과 똑같이 읽히는 문장이나 단어를 회문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할 때 특정 글을 똑바로 읽는 것보다 거꾸로 읽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비법은 실제 많은 유명 대학에 붙은 수험생들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사용하던 것이라고 한다. 일곱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게 되면 점차 그 의미에 익숙해져 원래의 뜻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장난스레 사람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람의 모습이 바꿔서 부른 이름에 그 사람으로 인식되어 문제를 겪은 사례가 실제로 꽤나 많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어느 도시에 납치를 당했던 소녀가 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다녔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곧 자신이 끌려갔던 곳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았던 캠코더를 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으나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소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치며 뛰쳐나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홉 번째, 닌텐도의 몇몇 특정 게임 안에는 비밀 암호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 암호를 모두 풀면 닌텐도사에서 그 암호를 푼 사람을 스카우트해 간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암호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도 그 암호가 남아있는지 혹은 실존하는지 한국 닌텐도 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열 번째,
1983년 북한의 사주로 범하 아웅산 테러 사건 발발 직후 대한민국 국군 수뇌부는 분노하여 개성탈환 작전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극구 만류하면서 대신 무언가 극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오간 내용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다는 작전에 참가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아웅산 테러의 보복 조치를 겸해서 전두환은 북의 특수부대를 보냈다. 이 특수부대는 북의 군장성을 포함 부합별 60개의 목을 따버렸다.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아웅산 테러 때 순직한 17명대로 북의 군사 인력 17명이 죽은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비공식 증언으로 전해져 오고 있으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봉인되어 있다. 11번째, 컴퓨터에는 유니코드라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각 글자마다 코드를 붙여놓아 한국에서도 아랍 문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유니코드를 분석해보면 맨 마지막에 영혼을 닮은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문자이다. 또한 이 문자를 입력하고 저장한 뒤에 다시 열어보면 다른 문자로 바뀌어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문자는 2006년에 유니코드가 업데이트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12번째, 미국 어느 지역의 하수도에 흘러내려오는 물건이나 성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50% 이상이 사람의 배설물 등이고 나머지 40%는 휴지나 머리카락 그리고 쓰레기 등이라고 한다. 10%는 사람의 혈액이라고 하는데 변기에 혈액을 버리는 건 보통 코피나고 버린 휴지와 여성들의 생리혈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10%나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3번째, 미국에서 예전에 강력한 테슬라 코일로 전함을 순간이동시키는 실험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의 어느 곳에서 1분 정도 떠다니다가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초록빛의 전함이 해안에 나타났다가 1분 뒤 사라졌다라는 무전을 보내왔다. 과학자들은 기뻐하며 전함의 생선자들을 만나러 승선했으나 그곳에는 녹아 서재와 한 덩어리가 된 인간의 고기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14번째, 동아프리카 부룬디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이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후투족의 한 아이가 특이한 생물을 보았다. 그 영상은 사람과 같았으나 사람이 아닌 그 무언가였다고 한다. 그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는 사람이 늘어나자 어느 용감한 청년이 그것을 찾으러 가보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그 청년이 떠난 지 일주일 후에도 청년은 소식이 없었다. 사람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쯤 청년이 돌아왔다. 그 청년은 밝게 웃으며 그런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뭘 먹고 일주일 동안 버텼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 일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희미해질 때쯤 마을에 기이한 일이 터졌다. 그 마을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큰 사건이 터졌다. 특이한 생물을 찾으러 갔던 청년의 시체가 발견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 청년의 시체가 발견된 곳에 그 청년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하고 그를 보았지만 그는 푸른 광채를 내며 어디론가 달아나고 말았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푸른 광채를 띤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15번째, 빌딩 5층에 있는 오피스에서 잔업을 하고 있었던 A씨는 어느 날 졸렸기 때문에 눈 감은 채로 복도 끝에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과 복도는 마루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발소리가 달라지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발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의심스러워 눈을 뜬 순간 어느새 그의 다리는 공중에 있었고 그의 몸은 5층 높이의 하늘로부터 추락했다. 다행히 생명의 이상은 없었지만 만약 눈 감은 채로 계속 걸어갔더라면 그는 결국 어디에 도착했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